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섣불리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승용차를 밟고 지나갈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중이 쏠린 트럭은 전복돼 도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직접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는 자칫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유형의 사고는 운전자들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럼? 대형 차량은 일반 승용 차량에 비해서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좀 넓은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면에 갖고 있는 사각지대가 이 정도라면은 대형차 같은 경우에 좀 더 높은 차체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각지대의 넓이가 좀 넓어지게 됩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전방의 사각지대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자, 고개를 깊게 내려야만 성인 남성의 머리가 겨우 보입니다. 하물며 주행 중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차선 변경 시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반드시 트럭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대형 트럭의 사각지대를 서로 인지하고 안전 운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여의도의 왕복 12차선 도로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대기 중인데요. 그런데 직진 신호가 끝나고 횡단보도에 이제 파란 불이 돌아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때 우측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지금 보행자와 함께 차대만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이고, 있습니다. 황당하네요. 이 광경을 본 제보자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길을 건넜어요 지금. 아니, 너무 자동차가. 더워가지고 자동차가 사람으로 착각하고 가는 건 아닌지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와서 돌아와야 되는데 맨 끝에 신호등 앞에 차가 서 있다가 파란 불이 돌으니까 그냥 건너간 거예요. 웬일입니까? 자전거도 아니고요. 그냥 직진해서 간 거죠. 맞네요. 아시다시피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공간이니만큼 꼭 지키셔야죠. 경기도 성남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멈춰 서는데요. 이때 저 멀리 보이는 검정색 승용차가 인도를 밟고 내려와 트럭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트럭은 밀려나오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제보자와 2차 충돌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제보자의 차량에 큰 피해는 없었답니다. 멀리서부터 검정색 승용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와가지고 전기박스를 받고 앞에 있던 정차돼 있던 이제 트럭을 받고 거기 보이시는데 자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충격이 가해졌던 변압기는 교체된 상태였는데요. 전기박스를 빌리면서 앞에 있던 일이 있었던 트럭을 받쳐가지고 이게 보자마자 저희 사장님 보자마자 불행량을 치시더라고요. 아저씨 왜 사고를 내시고 도망을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좀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 벌써 술 냄새가 입에서 엄청 나더라고요.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무려 8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겠죠. 여러분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입니다. 밤이 늦었는데요. 앞에 가던 차량을 잠시 따라가는데 제보자 역시 지금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잘 가던 차량이 갑자기 전복됐습니다. 놀란 제보자가 서둘러 차를 한쪽에 세우고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그 보도블록을 충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우회전 직후에 이제 차선이 줄어드는 걸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도 약간 늦게 밟으신 것 같고 네, 어둠 속에서 사고 차량은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데요. 운전자의 상태는 어땠나요? 그 안에 아저씨도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유리를 막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밖에서 이제 구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차로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다는 이곳. 그런데 여기에는 커브길을 알리는 표지판만 서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초행길이었다면 바닥에 그려진 이 화살표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은 자연스레 길 한켠에 세워진 표지판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교통시설물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이에 따른 해결도 필요해 보입니다. 불시의 상황을 대비해 항상 조심 운전하십시오. 제보자는 지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차량 한 대가 제보자와 마주보면서 달려왔는데요. 신호를 받고 진행 중에 앞에서 이렇게 뭐 라이트를 켜고 역주행해 오는 차였어요. 분명 제보자의 진로 방향이 맞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가드레일에 기대서는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어쩌라는 거죠. 제보자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는데요.
서로 속도가 있었다면 정면 충돌할 수도 있던 상황인데 그나저나 뭐라고 하던가요? 비켜주면서 비켜주면 되지 왜 안 비켜주냐고